오빠. 어쩜 사람 목숨을 가지고 돈으로 흥정을 해? 오필정 씨, 아버지 못 깨어나서 아저씨 원망하는 건 아니겠지? 하긴 원망할 상황도 아니지. 본인이 먼저 돈 요구했으니까. 넌 그만 가. 아버지 목숨까지 걸 정도로 아들이 그렇게 소중했어요? 아버님은 아직 의식이 없으셔? 애들은? 엄마 기다리다가 방금 잠들었어. 애들 챙겨줘서 고마워. 그런 소리 마. 오 선생도 많이 피곤해 보인다. 들어가서 쉬어. 근데 아버님은 수술 대가로 받은 돈을 다 아들 병원비로 보내신 거야? 어? 최근엔 치료비를 보낸 적이 없어요. 예전에 보내온 돈으로 치료비에 쓰고 있습니다. 찾아? 최근에 요양병원에 돈 보낸 적 없었대. 그래서 그 돈 찾는 거야? 뭐에다 썼는지 알아야겠어. 있으면 돌려줘야지. 오 선생하고 강 회장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데? 필정아, 아버지다. 강 회장한테 이식 수술 거뜬히 해주고 너한테 떳떳하게 말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내가 깨어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이렇게 편지를 써둔다.